하고 10분 쉬고 10분 하고 10분 쉬고 10분 하고 10분 쉬니까 뭐 거의 1시간 내내 보는 건데 저는 아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게 자기들이 더 말을 많이 해요. 아 이게 뭔가 이제 그 안에 뭐 테스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뭔가 자꾸 말 전화다 보니까 말이 자꾸 부딪히고 그냥 자기들이 좀 말 너무 빨리 하고 그냥 전화 뭐 대화 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냥 각자 떠들다가 끝나는 느낌. 아 그게 좀 심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수업 뭐 자료 내용을 거 찾아봤어요. 테스트하니까 다 연락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거예요. 구문 놔두고 같이 읽어주나 봐요 전화로. 아 그렇게 수업을 하나 봐요. 교재를 다운받아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음성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직도 잘 정립이 안 돼 있고 이제 선생님 교재에서 뭐 모든 걸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포괄을 했고 그 선생님 가장 추천하는 교재는 American Accent Training이야. 어, 그 이제 그거를 담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근데 거기서의 한계도 있어. 그거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 가지고 한국인에 대한 뭐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한글 음가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거는 그러니까 한글 음가랑 영어랑 뭐 비교를 한다든가 그런 건 일체 없어. 그러니까 한국어에 적용할 때는 상당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 요거까지 얘기할게. 영어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대학원 이제 영어 교육과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동영상 어 봤지? 네. 그 발음 교정하고 다 나와 있어. 자기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영어 교육대학원도 그렇고 영어 교육과 가면은 뭐 발음 교정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뭐 앱, 뭐 그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어. 자기는 그냥 애플 하면서 이렇게 발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에 신경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 교육과 영어 교육 대학원을 나와도 안 된 이유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교재는 원서야. 그 원서들은 한국인에 맞춰서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냥 영어로 다 써있어. 뭐 그러니까 한국어 한글 자모랑 비교해서 이거랑 그런 이런 얘기는 일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그 알 수가 없어. 원어민 교수조차도 이런 문제가 생겨. 뭐 한국인이 발음을 잘못하잖아. 뭐 아니 스트레스 틀리잖아. 강습 틀리잖아. 뭐 다른데 뭐라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어. 결국 해외에서 나온 영어 교재들의 이제 잘 만들었지만 한국어를 한국식으로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지를 못해. 다 영어로 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T를 내친 김에 나가도록 합시다. 자, 어디 할 차례지? 기억나니? 4B 맞는 것 같아요. 어. 랄랄랄라. Okay, we are gonna go American accent training. Yeah, syllable stress. 4B.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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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이거. 할 때마다 바뀌는. 좀 선생님 좀 움츠려가지고. 랄랄랄라로 하면 되게 어색해. It's a hot dog. It's a dog. 랄랄라. 요게 플랫이 아니야. 랄랄라 다 낮은데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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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hot dog. Sorry, it's a hot H 넣도록 할게. 탈락되는 경우 좀 여기서 넣을게. It's a dog. It's a dog. It's a dog. It's a dog.
자, 뭐지? 개? 음식? 개. It's a dog. It's a dog. 자, 여기, 자, 여기 평소 습관대로 It's a hot dog 하면은 안 돼. 안 된다. 완전 틀린다. It's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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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ree times. It's a dog. It's a dog. It's a dog. Okay, next one. He killed the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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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강세 없는 부분들은 빨리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빠르게 지나가요. 착하고. He killed the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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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imes. He killed the snake. He killed the snake. He killed the snake. Okay. It doe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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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 doe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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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imes. It does now. It does now. It does now. Okay. We came back in. We came back in. 천천히 할게요. We came ba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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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을 연결할 때도 있고 끊을 때도 있어.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끊기도 해. 왜 끊을 수도 있냐면은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이지. 그때는 끊기도 해. 연결 안 시키고 쉬어버린단 말이야. 강세를 발음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길게 해주고 높고 세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앞에서 쉬게 돼.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 드래곤볼 원기요. You know? 원기요. 대체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친구들아 나에게 힘을 줘. We came ba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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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쉬니까 훨씬 더 강조한 느낌이 나지. Okay, three times. We came back in. We came back in. We came back in. Okay. He bought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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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의 특징 중 하나는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 의외성이야. 그 책 샀어. 이 발북, 이 발북. 그렇다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네요 대화할 때. 이 책 샀어. 이 발북. 끝에 올라갈 때는 앞에서 보통 영어 문장 다 올라갈 때, 끝에서 확 올라갈 때는 he killed the snake. 뱀을 죽였네. 그런 느낌이다.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Oh, sorry, he bought a book three times. He bought a book. He bought a book. He bought a book. Okay, good.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거야. 그 세란이의 이제 정교한 이제 이 영어 인토네이션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좋아 배우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를 했어. Sorry.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Yeah.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오케이 여기서 좀 어려운 거 자 한번 하십니다. 자, 첫 번째 she 하면 안 돼. she. she야 she. she. yeah she is. she. yeah she is. she. I don't know. she 너무 내 말만 W처럼 느껴지는데. yeah she is. yeah she. yeah she is. she asked. 그 키트가 한 번에 발음돼야 되는데. she asked. asked. Good. Perfect. 한음절에 발음됩니다. asked.
She asked for, for. For 하면 힘이 들어와. For 해줘야 같이 내려가.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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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Help. 하게 되면은 몸이 들어간 걸로 간주된다. 그래서 help, help, help. Help. She ask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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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Three times.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She asked for help. Okay. We took m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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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took. We. Oh, sorry. My 올려버렸네. We took my. We took m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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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imes. We took my car. We took my car. We took my car. Okay. 차 탔다는 거예요. 차 이용했다 뭘 뜻이에요? 어. 탔다. 아,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탔다도 되고 가져가도 다 돼. 어, both. We took my car. Okay. 아,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응. 뭐 듣다가 she, my notebook is gone 이거 있잖아요. 근데 notebook 사라졌다. 어. 할 때 is gone 쓰던데. is gone 돼. has gone도 되고. 근데 어. 보통 예전에 영어 배울 때 하면은 has gone만 되는 줄 알았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사람한테 쓰면은 뭐 완전히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그럴 때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없어졌다. 똑같아. 사람, 사물 다 상관없어. 어. 이따가 영화 매직쇼, 다크 나이트. 자, gone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재현을 하겠습니다. gone, gone. 오케이. 자, gone하고 요거에 대해서 짠한데. 오케이. 자, 여기 영화 한 파트인데. alright. Alright, everyone. Now I'm gonna be your joker. Yeah. 자, 들어온단 말이야. Who, he, her. Who, he, her. 들었어? I thought my jokes were bad. My jokes were bad. I thought. 그거 아니야? 내 농담 같은 거. 난 나쁘다고 생각해. 어, 내 장난이 지나쳤군. Okay. I thought my jokes were bad. Okay. 하루 뭐라 막 욕하니까 이렇게. How about magic trick? Magic. How about magic trick? How about magic trick? Yeah. This pencil gonna be disappeared. Yeah. 가지고 얘를 방해하려고 얘를 잡으려고 누가 오니까 그래서 힘 센가 봐. 걔를 가지고 이렇게 펜 꽂았어. 가지고 그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걔 머리를 네, 쳐박겠어. 여기다가. 네. 그리고 얘가 쓰러졌어. 그냥 펜이 없어졌어. 어디 갔게? 머리에 박았어요. 머리 박았어요. 그건 안 나와. 그 장면 안 나와. Just imagine. 제일 끔찍한 건 어떻게? 보여준 게 아니고 상상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없어졌어. 어. It's gone. 예, 이렇게 꽝 하고 예, 녹는 거야. 따란! It's gone. 예. 이런 대목이 있다. 이따가 요거 끝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영화에서 보여주도록 할게. 요거는 Joker's. 요거는 이제 the movie is from Dark Knight. And Joker's magic trick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노래다가 연기도 하네요. 맞는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예. 나 혼자 엔터테인먼트하고 나 혼자 감상하고. 근데 외국 친구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기억이나 내가 하면은
다들 처음에 한두 명 모여가지고 하다가 어느새 정신 차려 고민 2, 30명이 보고 있어. 몇 명은 막 그 뭐 찍고 있고. 가지고 아 내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안 태어났으면 지금 좀 헐리우드를 누비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장 캐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장 캐리, 장 레논.